네, 안녕하세요. 이은티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11포인트나 상승해가지고, 또 2358포인트를, 회복을 했네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해가지고, 858.39포인트를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추석의 긴 연휴가 끝나고, 네, 첫 거래되는 10월달 첫 거래일이죠. 근데 요번 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 또 옵션 만기일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지수가, 네, 빠지는 것보다는 상승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이 왔죠. 근데, 병세가 호전이 됐다. 뭐 이런 호재가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 선물이 아침부터 많이 올랐어요.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도 상승으로 오늘 돌아서가지고, 큰폭 30포인트나 넘게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은 개인이 네, 5,488억을 네, 개인 혼자 매도를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네, 외국인이 1,697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네, 기관이 3,880억을 매수를 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 개인이 72억을 매수를 하고 네, 외국인이 2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227억을 매수를 했네요.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하고 네,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299억을 매도를 하고 네, 기관이 2,369억을 매도를 하고 외국인만 2,605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는 4천억 넘게 매수를 했었는데 오후장에 네, 매도를 조금 보이면서 결국에는 네, 2,605억을 매수하고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업종 차트를 보면은 네, 업종 차트 종합 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은 저번에 전 저점을 만약에 깨면은 네, 2,200포인트 네,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를 네, 예측하기는 조금 더 네, 어렵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전저점을 깨고 만약 2,200포인트 정도 네, 2,200포인트나 그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지수 예측하기가 네, 한결 네, 수월한데 전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 최근에 최고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2,450포인트를 돌파를 할런지 안 할런지를 여러분들이 잘 주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돌파를 강하게 한다면은 2,500포인트 생각 외로 또더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어디에서 꺾어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2,450포인트 밑에서 꺾어진다 그러면은 다시 저점을 깰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뭐 9점까지 다시 온다든가 9점 언저리에서 다시 꺾어진다면은 위에서 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올라갈 때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하락을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번에 고점을 뚫고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 하락하게 되면은 세 번을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저점을 안 깨고도 반등이 보인다면 고점을 계속 터치하다가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또 네,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또 얘기하지만은 밑에서 꺾어진다면 하락폭이 예상외로도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면서 네, 종목도 네,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움직인 걸 보면은 BC월드 제약이 저번에 18,000원, 네, 명절 전에 제가 18,000원대에 와가지고 다시 또 매수 타켓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2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제가 2만 원 돌파를 하면은 네, 분할로 매도를 하라겠죠. 오늘 일부 매도를 하고 만약에 매수하신 분은 나머지는 뭐 절반 매도하고 절반 들고 있으면 돼요. 또 22,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또 호재가 뜬다면 또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매도하기는 좀 그럴 거 아닌가. 절반 매도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꺾어진다 하면은 다시 또 전량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 종목은 뭐 18,000원만 찍으면은 계속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수익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다가 항상 매수 타켓이 왔을 때 잡으라겠죠. 올라가는 걸 쫓아가가지고 네, 더갈것 같아가지고 쫓아가면은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은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것보다는 항상 그 매수 타켓에 와가지고 네, 하방 경직을 보일 때 네, 그때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리고 텔콘 네, 아랫부 제약은 재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로 하락 나오면은 네, 매수를 하라겠는데 아직 뭐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또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매수를 하고 싶다 싶으면은 분할로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어정쩡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받고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겟이 아직 뭐 왔다고 보기에는 약간 일등감은 있지만은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소량을 매수해야 돼요. 네, 소량 매수해가지고 만약 올라가더라도 조금 먹고 그리고 빠지면은 네, 추가로 매수로 대응을 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가겠지 하고 서로 오늘 많이 샀다가 만에 하나 빠지면 손실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네, 도박이 되기 때문에 정석 투자로 네, 분할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텔콘 네, RF 제약 그리고 네, 한국 유니온 제약이 오늘 뭐 장중에는 17,95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상승폭을 좀 줄였어요. 16,500원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14,000원 초반대에 네, 매수를 해가지고 24,000원까지 갔었는데 제가 18,000원 이상까지 이상해서 네, 매도를 하라겠죠. 18,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라겠는데 24,000원까지 찍고 다시 또 14,000원까지 왔었어요. 왔다가 14,000원이면 매수 타겟에 왔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18,000원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은 뭐 지금 들어가면은 네, 분할로 또 텔콤 마냥 들어가면 되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또 하락이 나온다면은 14,000원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동제약, 네, 경동제약은 11,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조금 상승이 나왔었죠. 지금 12,000원대인데 이제 11,000원대에서 하반 경직을 보였죠. 네, 12,000 지금 550원인데 약간 뭐 높다면 높고 조금 뭐 저렴하다면 저렴한 위치에 와 있는데 이 종목은 저번에 9,000원 초반대 매수를 했다가 네, 18,000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춘 종목인데 18,000원을 찍고 네, 12,000원까지 왔다가 다시 또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상태인데 이 종목도 지금 들어가면은 네, 한 번에 많이 사기는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분할로 들어가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빠진다면은 여러분들이 11,000원대 초반, 예전같이 9,000원까지는 쉽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장이 안 좋다면 모를까, 장이 네, 무너지지 않는다면 9,000원까지는 오기가 힘들고 11,000원대까지 오면은 1차 매수 오늘 진입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니 능률이 저번에 매수한 가격까지 다시 내려왔죠. 3,000, 네, 2,000, 3,000원 초반대부터 매수 가능하다겠는데 다시 또 2,8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7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2,800원대에서 하방 경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차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엔니 능률. 저번에 3,900원까지 올라갔었죠. 3,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3,400원, 500원대에서 네, 매도를 했습니다. 다시 또 지금 진입할 가격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매수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목 수가 많으신 분들은 종목 수를 늘리지 말고 네, 압축을 시켜가지고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장이 안 좋으면 추가 매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신풍제약이 20만 원을 돌파를 했다가 네, 조정을 계속 보이면서 결국에는 12만 7천 원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막 강력한 상승은 보이지 못하고 네, 500원 상승한 네, 0.40포인트 상승한 12만 7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저번에 13만 원 초반대에서 20만 원까지 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12만 원대면은 1차 매수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많이 사지 말고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OCI가 59,500원에 마감을 했죠. 이 OCI는 네, 종목에 상당히 종합주가 지수에 상당히 예민한 종목이라겠죠. 지수 관련주라 해도 제가 과언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수가 조금 밀리니까 7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결국에 2만 원까지 밀렸어요. 그러다가 지수가 좀 살아나니까 좀 올라가고 있죠. 지수가 만약에 또 1450포인트까지 돌파한다면 다시 또 상승해가지고 6만 원대 이상으로 6만 5천 원대 이상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가 있지만 지수가 만약에 밀린다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OCI는 이 종목은 지수가 밀리면은 바로 밀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가 좀 밀린다 싶으면 손절을 하고 지수가 더 하방 경직을 보이고 상승을 한다 하면은 그때 매수 들어가면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전에 3만 원대에서 5월달, 6월달 3만 원대에서 지지부진하고 상승폭을 상승을 주지를 못했죠. 한동안 주지를 못해가지고 그 5만 원까지 5만 원 이상 돌파를 할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제가 지수만 올라가면은 그 이상 갈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종목인데 결국에는 상승을 보여가지고 7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7만 원까지. 네, 그랬다가 요번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5만 3천 원까지 내려왔다가 오늘 또 5만 9천 원대에 마감을 했으니까 거의 뭐10% 이상 상승이 나왔네요. 내일도 만약에 장이 좋다 하면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OCI 같은 경우는 지수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일반 개별 종목은 지수가 올라가도 안 올라가는 종목이 많은데 OCI는 지수가 올라가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수 움직이는 거를 체크해가면서 진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지수가 만약 조정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종목을 많이 사는 것도 좋지가 않고 또 너무 또뭐 작아도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 자본금 있죠. 운영 자금에 맞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는 것도 작전을 잘 짜가지고 종목을 잘 보고 또 작전도 잘 짜야 된다겠죠. 본인이 알고 있는 종목 있죠. 모르는 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 워런 버핏이 그랬잖아요. 아는 종목에 투자를 해라 그랬죠. 모르는 종목에는 투자하지 말고 본인이 아는 종목 있잖아요. 아, 이 종목은 얼마만 찍으면 올라가더라.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 종목은 이래서 좋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판단하에 그 판단이 내려져가지고 좋게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됩니다. 모르는 거에 막연히 그냥 이 종목이 가겠지 해가지고 뭐 한다든가 누구 말 듣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많이 올라간 종목이 뭐더 간다더라 해가지고 추격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아는 종목 그분이라고 다 아는 게 아니라고 했죠. 본인도 모르는 종목에는 투자를 안 한답니다. 본인이 아는 종목에만 투자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고스란히 하더라도 전 종목을 뭐다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확신이 있는 게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확신이 있을 때는 아, 이 종목 얼마까지 간다 딱딱 얘기하면은 그것까지 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 나름대로의 분석을 했고 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또 긴가민가 잘 모르는 종목도 있어요. 생각 외로 또 여러분들이 분석한 대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또 분석한 대로 또안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맞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운이 필요하다겠죠. 운이 따라주면은 조금 빨리 올라가는 거고 또 늦게 안 떨어지면 또안갈 때는 또 되게 안 가요.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좀 갈아타도 되고 또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절대로 급하게 대응하면은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내일도 장이 열리고 모레도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생 할 거니까 느긋하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오늘 돈을 못 벌었으면 내일 벌면 되는 겁니다. 버는 거보다 지키는 거안 까먹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